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밤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장난 미국 이민 제도를 고치려는 이민개혁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민개혁을 달성하는데 우리 한인 차세대가 본격 앞장서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인 파워, 한인 정치력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이민 개혁안이 합법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수만 명의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의 함성은 메아리가 돼큰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은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재정비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수계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한인 차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윤선아 사무국장은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와 가족 초청 비자 확대를 통한 이민자 가족들의 재결합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포괄적 이민 개혁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Sona Yoon and I am the Executive Director of NACASAC,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and Education Consortium. We are tired of being separated from our families through long backlogs and deportations. We are tired of our young people unable to go to school, and we are tired of immigrants being treated as criminals and living in fear. Congress must act now. The time is now. 미교협은 지난 1994년에 코리안 아메리칸의 진보적인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시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모여 설립됐습니다. 워싱턴 DC와 LA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LA 민족학교와 시카고 한인교육 문화 마당집이 가입돼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포괄적 이민개혁안 합법화를 위한 전국규모 집회에서 LA 민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1.5세 케빈 리, 한국명 이현규 씨는 미국에서 체류한 지 15년 만에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As of now, I am grateful to be a recipient of deferred action, which allows some dreamers like myself to be able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at least temporarily. However, a pathway to citizenship is blocked for so many other hardworking, creative, and skillful people given the current immigration policies. 또한 이현규 씨는 현 이민 정책이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들이 미국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서류 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조속한 합법화가 이뤄지길 소망했습니다. And many people believe that it's the right time to push, to mobilize, and also to hope for immigration reform. We need immigration reform now so we can fully contribute to this great country. 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자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한인 1.5세 임수지 양이 아무로 부모를 잃고 남동생과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I especially stand with the Korean American and Asian American dreamers, many of whom face different fears and cultural stigmas for publicly speaking out as an undocumented student. To all members of Congress, please hear me when I say, listen to our voice. Pass the Dream Act now! Dream Act now! Dream Act now!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4명 가운데 3명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났으며 미주 한인들의 63%가 이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LA 민족학교의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 사회는 미국 내에서 8번째로 서류 미비자가 많은 커뮤니티로 꼽혔으며 비합리적인 이민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이민개혁 합법화 추진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 아태계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한인 차세대들은 다른 아태계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면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